뭐 상혁아 큰일 났다. 밖에 기자들이랑 방송국 차량이 쫙 깔렸어. 그러게나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속전속결인지. 아니 이게 무슨 대대적인 망신이니.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안 좋은 일로 얼굴 팔리게 생겼으니 이 노릇을 어쩜 좋아. 어머니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전 윤재경이랑 방금 이혼한 걸로 하면 우리 문제 될 거 없어요. 아니 너 법원에 안 가서 재경이랑 이혼 무효됐잖아. 에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이혼하는 건데 그랬네. 이혼 신청은 했잖아요. 그냥 이혼한 걸로 우기면 돼요. 뭐 너 이혼했다고 기자회견이라도 하게? 에휴 어디다 우겨 우기길. 그럴 기회라도 있냐? 암튼요 우린 윤재경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 그래 우린 아무 상관없다. 뭐? 도망을 쳐? 윤재경 어떻게 된 거니? 대체 어디로 도망친 거야? 멀리 가진 못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금다 언니랑 진아가 휴대폰 유치 지적 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윤재경이 도망치면서 자기 핸드폰을 챙겨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긴 버리면 버렸지. 꼬리 잡히게 그걸 가져가진 않았겠네. 수철이가 뭐라도 연락할 방법을 만들어 놓고 보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선아는 증거들로 재심받으면 그동안의 억울함은 풀 수 있는 거지? 네. 방금 변호사랑 통화하고 왔어요. 재심 청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대요. 무죄를 증명할 증거와 증언들이 새롭게 발견돼서 원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대요. 고생했다 선아야. 이제야 뭔가 일이 시원하게 풀려가는 느낌이네.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죠. 축하해 선아야. 아직 축하받긴 이르지만 저 때문에 그동안 너무 오래 마음고생하셨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엄마, 선아 씨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어서 엄마 너무 좋다. 아, 오늘 좋은 날이네.